미국 현지에서 성조기에 얼굴 박힌 한국 여자 아이돌. 야구 소식은 제가 좀안 다루는 게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있더라면, 그 오재원? 나 녹취록 듣고 깜짝 놀랐네. 저 박찬호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느껴하고 박찬호 저격하고 막 욕하고 나는 코리아 특급이 싫어요 이러면서 했던 그 오재원 선수가 컨텐츠 중이라 지나가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쿠버. 요거 좀 볼래요, 여러분들? 관심 없었는데, 아, 고맙습니다. 래퍼쟁님 감사합니다. 예. 골 때리더만. 오재원 한번 보죠, 오재원. 시청 기록이 있을 텐데? 아이라고 해주세요. 아이. 오재원이야? 아이구나. 요렇게 알고리즘으로 딱 봤어. 마약을 한 혐의로 체포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함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차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랬던 마음을 그 감사함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찬호의 경 둘이 약간 그 감정의 응어리가 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오재원 입장도 난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았어. 선배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 근데 이제, 오재원 녹취가 골 때리더라고. 여기 나오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오재원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여자랑 관계를 이제 지속을 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처럼 이제 있었는데 그때 오재원이 그 수면제 의존증이 있었어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안 자고 좀 참으면은 약간 좀 그게 좀그 약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더라? 수면제를 먹고 잠을 일부러 안 자고 버티면은 휠이 온다. 휠에 취한다. 휠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전 여친이 난그저 수면제 중독자여 갖고 내가 잘 알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수면제 그렇게 먹니? 했더니 휠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고 말았지. 이제 그런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 의존증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걱정도 되고 전 여친이 걱정도 되고 좀 그래가지고 아 관계를 좀 정리해야겠다. 야 그때 끊겼어. 정리를 했어. 정리를 했는데 정리했다가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오재원이 은퇴를 한대. 그래가지고 은퇴식 때 이제 연락을 한 거야. 그전 여친한테 연락해갖고 야나 오빠는 저 오빠 저 은퇴하는데 뭐 축하 좀안 해주냐? 축하 좀 해주면 안 되냐? 야, 오빠 은퇴했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연락이 닿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호텔로 불러냈대. 호텔로. 그래, 호텔로 불러내가지고, 호텔에 이제 오게 된 거야. 거기서 이제 재회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만남을 갖다가, 이제 주사기를 꼽은 거야. 오재원이. 그래가지고, 와, 그때 이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오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저, 그게 있대요. 그, 뭐, 아카데미 같은 게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불시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불시에 갔는데 거기에 다른 여자랑 뒹굴고 있는 모습을 봤더래. 거기서 이제 맛이 가가지고, 배신감도 느끼고, 뭐, 이제 그런 얽히고 설킨 남녀의 관계, 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오재원이 마약 투여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한번 걸렸었어야 됐어.
근데 안 걸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운이 좋게 그거를 이제 피해 갔어. 운동 개빡세게 하고 몸에 있는 모든 그 땀을 다 배출하고 머리 탈색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마약기를 싹 다 뺀 거야. 전에도 한번 제보가 왔었어. 전 여친이.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야. 봐봐. 네 머리 나왔어. 그냥 네 혼자 했다고 하는데 뭐 나랑 했다고 한다고. 너랑 했으니까 너랑 했다 그러지. 나 혼자 했다 그러냐? 아, 말하는 거지. 아, 그럴 건데 왜 전화했어?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리에서 나오면 남자 새끼가 내 머리에서 나오면 나만 했다고 하라고? 그러면 내 머리에서 나오면 너랑 같이 했다 그러냐? 혼자 했다 그러지? 난 같이 했다고 말할 건데? 존나 싸가지 없는 거 봐.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귀신이냐? 내 머리 나왔어. 만약에 넌 안 나오고 아 나 혼자 그냥 뭐 저기 뭐 그 사이트 이름 뭐야 거기서 내가 혼자 호기심을 샀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나 존나 뻔뻔하다. 인간 맞냐 너? 야 이건 내 말이 맞다고. 내가 존나 뻔뻔하고 병신 같은 게 아니라 같이 뽕했는데 내 머리에서만 나오면 나 혼자 했어요. 덮어주라고? 내 머리도 나오면 너 될 것 같아 되냐? 데리고 가. 둘 중에 누가 나오든 간에 혼자 하라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너 존나 앞사바다. 이 말이 이제 그거야. 네가 운 없어. 우리가 같이 꼽았지만 네가 운 없어가지고 너가 걸렸잖아. 그럼 네가 혼자 독박 쓰고 네가 책임감을 져야지. 왜 거기서 나를 물고 늘어져. 만약에 있잖아. 내가 걸렸으면은 난 나만 얘기해. 내가 호기심에 좀 했다고. 근데 네가 걸린 거잖아. 네가 간수 잘못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책임져 가는 거야. 네 머리에서 안 나왔는데 내가 네 이름까지 불면 넌 뭔지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도 했잖아 병신아. 입장 바꿔 생각해. 뭐 있어. 네 손으로 나한테 꽂았잖아. 망치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딨어. 네가 망치들고 나 죽이려고 하는데 뭘 해주길 뭘 해줘. 망치 얘기야? 그런 마음이냐? 아 머리 아파. 다시 연락 이 망치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오재원 그 아카데미 거기에서 이제 다른 여자랑 뒹굴고 있는 모습 보고 나니까 여자도 이제 나 신고하겠다 자신 신고하겠다 그런 배신감 때문에 그때 이제 오재원이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난리를 친 거야. 막 물건 갖다 때려 부수고 막 진짜 뭐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 전에 이미 약물 좀 의존증이 있었어. 전 여친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수면제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왔던 거야. 자기 이름으로 계속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고 하면은 덜미가 잡히니까 그 약을 조달해주는 역할도 했었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싶어. 오빠 그만해.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주고 싶어. 했더니 너 이거 안 해주면 나 씨발 죽어버린다 그랬대. 그런 악연으로 엮여 있었던 거야 이 여자는. 보면 너랑 수면제를 먹는데 수면제 먹고 헛소리 한 거라고. 마약 같은 거 한 적 없다고. 너 그리고 그때 우리 그 양이 적어서 탈색 두 번 해도 양이 안 나와. 마지막으로 했는데 내가 쫄려서 내가 세 번 한 거지. 두 번 정도 하면 안 나온다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근데 형사 말은 그거랑 다르던데. 너 포렌식만 안 나오면 돼. 만약에 진짜 증거가 있다는데. 증거가 없다니까. 증거가 어딨어. 너랑 나랑 한 주사기는 내가 태웠고 네 머리에서 안 나오고 내 머리에서 안 나오고 안 나오는데 무슨 증거가 있냐고. 오재원 이 양반이 진짜 그 자기가 그 타고 다니는 그 캠핑카 같은 뭐 차가 있어. 근데 뭐 캠핑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트렁크 같은 데다가 토치 같은 거 다 들고 댕겨. 그래가지고 주사기를 갖다 토치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지져가지고 증거를 그런 식으로 태워갖고 없앴대. 그 얘기야. 우리를 못 불어요. 걔는 판매로 들어가지? 징역 15년이야. 투약하잖아. 단순 투약이야. 근데 필로폰은 재질이 무거워서,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구속도 돼. 무슨 뭐, 필로폰이구나.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안 나와. 내가 볼 때 안 나와. 그러니까 뿌리부터 정체부터 뽑았는데 그저 우리가 옛날처럼 주구장창 한 게 아니라
한 며칠 그것도 조금씩 그것도 하루에 뭐 이틀에 한번뭐 했잖아. 안 나온다고 그 정도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증거 있으면 증거 보여달라 그래. 아니 뭐안 되면 그런 게 어딨어. 마음 단단히 먹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 있어. 그건 내가 미안하다 쳐. 근데 내말 뜻은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걸렸으면, 나 혼자, 어? 처벌 받고 말지, 어? 너까지 이름 안 불고 그냥 내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었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뜻이었어. 서로 지켜줘야지. 없다고. 증거가 있어야 뭘 체포를 하지 할거 아니야. 증거는 지금 네 머리 하나뿐인데, 어? 포렌식이랑, 포렌식에 있는 거다싹다 지운 거 맞아? 그, 한테도 그런 사진 안 보냈지? 내가 하는 영상, 이런 영상 안 보냈? 그럼 됐고, 떨궜느니 어쩌느니, 한 얘기는 다 지웠어? 기사 터지기 전에 너랑 나랑 잡혀 들어가는 거야.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오빠 믿어. 2차 조사 받으러 갔는데 모발이 나와서 긴급 체포가 됐겠지. 어? 내가 떨린다 그랬잖아. 모발도 양성이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3개월 동안 지금 뭐 착수를 들어갔다며. 그럼 내가 그때 잡혀 들어갔어야지. 무슨 빼박 증거로. 지금 빼박 증거가 있다며. 빼박 증거로 너랑 나랑 둘 중에 한명 들어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스틸녹스가 그거 같아. 그저 오재원이랑 예전에 만나면서 처방받았던 그 수면제. 이덕화가 부릅니다. 모발모발.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한적 없는 거야. 알겠지? 그냥 세뇌를 시켜. 그냥 너 그런 적 없어. 어? 그냥 세뇌를 시키라고. 세뇌를 시키라고. 내말 알겠어? 이거야. 이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녹취록이고, 좀더 자세하게 이제 나온 내용은, 정리가 된 거는 이제 저 여자분과의 어떤 그 악연, 그리고 예전에 마약 검사를 어떻게 오재원이 제꼈는지, 누가 송화전을 열어보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오재원의 증거인멸 작전은 무산이 됐다. 캠핑용 마냥 트렁크앤토치를 싣고 다니며 주사기나 피 묻은 솜을 전부 태우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던 그였지만, 주사기를 고이 담은 안경 케이스를 송화전에 모셔둔 게 확인이었다. 오재원이 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말하길 아파트 송화점검이 있었어요. 경비원이 각 층을 돌며 송화전을 열었죠. 그러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주사기가 있었고요. 하필이면 소화점검이 있었다는 그날, 경비 아저씨는 오재원의 주사기를 발견하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모든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아파트 전체를 돌기 시작했고, 드디어 오재원 집에 다다랐을 때 오재원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었다는데, 그 덕분에 당시 오재원은 일단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주사기는 경찰 캐비넷에서 보관하게 됐다. 이때부터 오재원은 뽕끼 빼기 작전에 돌입한다. 즉 약물 조사에서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몸 안의 약기운을 빼는 빡센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혼자일 땐 헬스장을 찾았고,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찜질방을 찾았다. 어쨌건 몸속에 남아있는 약기운을 빼기 위해 그는 땀을 흘려야 했다. 헬스장에서는 하마처럼 물을 마시고 데드리프트를 해댔고, 찜질방에서는 한증막에 들어가 땀 빼고 물 마시고를 미친 듯이 반복했다고 한다. 이어 그가 향한 곳은 올리브영. 그곳에서 탈색약을 무려 3통이나 구매한 뒤 집에서 미용실 놀이를 했다. 머리를 감고 탈색약을 바르고 또 머리 감고 탈색하고를 무한정 반복했다. 스스로 한 탈색에 머리는 엉망이 됐고, 멋을 포기할 줄 몰랐던 그는 이후 강남의 단골샵으로 향해 머리를 가다듬기까지 했다. 더불어 과거 뽕으로 걸렸던 유명인들의 사례를 조사한다. 다리털에서 딱 걸린 박유천을 모델 삼아 자신의 털을 뽑기 시작했다. 겨드랑이는 특별히 레이저로 지지고, 보여주기 부끄러웠던 거시기는 스스로 면도기로 밀었다고 한다. 국가대표답게 열정적으로 불태웠던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덕분에 음성 판결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 왜 걸린 걸까? 두산의 야구 팬들에게 오재원은 열정의 대명사로,
그야말로 근성화는 끝내주던 선수였다. 덕분에 그는 우승 반지까지 낄 수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우승 반지 야구 선수로서도 꽤나 저기가 있었나 보다. 우승 반지를 골랑 팔아 뽕으로 바꿔 먹었다고 한다. 무려 5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었던 덕에 10차례가 넘게 찔렀다는데 잘했나 보다. 그와 함께 약을 즐겼던 건 여사친으로 알려졌지만 여친이나 다름없었던 애이었다. 5-6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오재원을 처음 알게 됐다는 그녀는 오재원은 이미 수면제 중독이었다. 아까 내가 얘기해줬던 거고 수면제로 널리 오재원의 은퇴식이 있었던 날이었다. 현역 선수로서의 생활을 마친 그는 A씨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는 자신의 은퇴를 축하해달라면서 부탁하지 않았던 그를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데 묘하게 오재원이 A씨를 불러낸 장소는 한 호텔이었고 오랜만에 축하해달라고 불러낸 A씨에 다짜고짜 함께 뽕을 때리자고 주사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후회가 된다고 말했던 바와 같이 거절을 해도 거듭되는 그의 요구에 결국 응하게 됐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뽕파티가 시작됐다.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 돼버린 두 사람은 주로 호텔이나 특히 오재원의 야구 아카데미로 알려진 볼야드에서 무려 13차례나 파티를 즐겼으며 약은 항상 오재원이 구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두 사람의 케미는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재원의 아카데미에 뭔가를 두고 왔던 A씨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본의 아니게 불시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다. 바로 사무실에 다른 여성과 뒹굴고 있던 그를 발견했던 것이었다. 한간에는 A씨가 폐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A씨는 사무실에서 다른 여성과 다소 농도 깊은 스킨십을 하고 있던 오재원을 본 순간 눈이 돌아 넣어줬고 나죽자는 신산으로 자수하겠다고 길길이 날뛴 것이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니었던 두 사람의 싸움은 보통을 넘어섰고 오재원은 자수를 하느니 죽는 게 낫다면서 숙소에 있던 망치를 껐. 그게 이제 그 망치. 폭력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 모습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A씨 폰 갖다 때려 부순 거야. 네.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A씨의 아이폰을 박살내는가 하면 그녀의 멱살을 잡고는 광기를 표출하며 분노하는 오재원의 극한 공포심을 느낀 그녀는 싸움을 멈추고자 자수하지 않겠다고 오재원을 진정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옛말에 뽕을 하면 의심병이 생겨 자기 마누라부터 잡는다는 말처럼 그는 집요하게 그녀의 집까지 따라 나섰고 집안까지 들어오려는 그에게 집만 후딱 챙겨 나오겠다면서 안심시킨 그녀는 집에서 후딱 짐을 챙기는 대신 다른 휴대폰으로 경찰에 냅다 신고를 해버렸다. 이를 계기로 오재원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서로 끌려갔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오재원은 끝까지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고 이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을 받게 된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다운 뽕기 빼기 루틴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오재원은 음성 결과에 더욱 힘입어 투약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한증막에서 땀 빼기, 올리브영에서 탈색 3번, 미용실에서 또 한 번, 온몸의 털이란 모든 털은 레이저로 지지고 면도기로 밀고 뽑기를 전혀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의 근성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럼 대체 그가 어떻게 걸린 건지 의문인데 주인공은 바로 경비 아저씨였다. 소화전에 몰래 숨겨놨던 오재원의 안경 케이스, 그 속에 담긴 주사기, 그 주사기의 바늘, 바늘의 DNA. 사실상 풀려날 수 있었던 A씨의 신고가 있기 전부터도 오재원의 폭행 신고가 들어오기 전 1월 무렵부터 이미 오재원의 마약 제보가 한 차례 들어온 바 있었다는 경찰은 진작부터 오재원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오재원이 모르는 본인에 대한 이 그 신고가 있었다는 거지. 모르지 뭐 누가 판 사람이 한 건지 누가 신고한 건지 본인이 이제 완벽범죄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오재원은 하필 소화점검이 있는 날 소화전에 자신의 주사기를 숨겨놓았던 것이 빌미가 됐다. 물론 당시에는 배를 누르는 경찰에 숨까지 참아가며 없는 척해 위기를 모면했고 더불어 A씨의 신고에서도 빡센 루틴으로 음성 판결을 받아냈지만 결국 DNA 검사를 피할 수 없었던 그는 끝내 체포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으로 오재원이 과거 승리와의 친분이 두터웠다는 사실과 과거 불거졌던 성적 대욕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건 넘어가. 이건 넘어가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오재원의 그 일화였어요. 예. 골 때리죠. 저렇게 해서 잡힌 거래.
진짜 무서운 게 수면유도제도 아니고 수면제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졸피뎀까지 넘어갔다가 마약으로 가게 되는 수순이라고 하더라. 수면제에 계속 의존하면 위험한 것 같... 모르겠어. 나는 진짜 수면제 먹는 그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더라. 내가 그 기억하는 그 수면제 중독자 전여친도 그렇고 없으면 못하나 봐. 없으면 못 사나 봐. 그거 없으면. 그거를 잠을 참으면은 뭔가 환각 효과가 있나 봐. 휠이 온다고 하더라고. 휠이 온다고. 졸라 한심했지. 근데 뭐 뭐라 그래. 자긴 그거 없으면 못 산다 그러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를 왜 먹어? 쿠팡 상하차 다녀오면 바로 꿀잠인데. 에휴. 쿠팡 상하차 왜 해? 그냥 폰오브 들어가가지고 한 발 시원하게 빼고 나면은 바로 졸려가지고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드르렁거리고 코 골고 잘 수 있는데. 이게 자연 졸피뎀 아니야? 순수 졸피뎀? 강 나오는데? 한 발 뽑고 나면은 그냥 바로 꿀수면 들어갈 수 있어. 아, 솔직히 맞잖아, 이거. 남자들은 알걸? 잘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방간수 장난이고, 암막 커튼을 빡세게 해보세요. 모든 집에 들어오는 그 불빛을 완전 원천 차단해봐. 그러면은 달라져. 너 이미 커튼 있는데?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 불빛마저도 싹 다 차단할 수 있는 암막 커튼을 제대로 된 걸 해봐. 100% 차단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진짜 잘 수 있어. 인간은 어두운 데에서 잠이 올 수밖에 없어.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물론 수면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지랄하네. 다 해본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해봤냐고. 나는 그냥 불만 꺼버리면 바로 잠들거든. 얼마 못 잔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잘 수는 있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찍 잘 자려면 아프리카 숲을 끊어야. 사실 이미 우린 중독자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새우잠 자는 그 옆으로 딱 누워가지고 핸드폰 딱 보고 있으면서 여기 핸드폰 불빛 의존하면서 바로 쇼츠 들어가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한다. 이번에 치면 수면 부족 시달림. 내가 튼 것도 아니고 이게 나오고 있었네. 수면 부족에 대해서. 그럼 딱 이게 수면 부족이 이거 이거구나. 스트레스로 꺼져. 재미없어. 이번에 치면 최근 제주 서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끌려 우주항공청 선은 두 개. 이소정 국민의힘 경 지난달 회사 분위기 가자 버리시지 빠르게. 케이팝의 영역에는 제가 줄넘기 2단뛰기를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다 뺏기는 거지. 쇼츠와 릴스에. 이거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난 없다고 봐. 그러면서 이제 도파민 수용성이 망가지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도파민이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 노답이야, 노답. 최근 한문철 TV 올라온 킥보드 사고. 오슈 제일 단골 소재가 사실 이제 한문철이긴 해. 아유, 왜 그러니? 왜 그래? 넘어갑시다.
39살도 예쁠 수 있다고? 소래포그는 계속 사과만 하고 있어요. 예. 민심이 계속 좋아질 법 하면은 안 좋아지고, 좋아질 법 하면은 다른 상인 문제. 이쯤 되면 소래포그는 한번 그 상인 물갈이가 들어가야 돼.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소래포구에서 그 개를 샀는데, 처음에 꽃게부가 문제였지. 다리 몇 개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얘기했더니, 원래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막 막무가내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걸 던졌는데, 크게 반향을 얻지 못할 거야, 보통은. 근데, 소래포구에 당했던 사람들의 안 좋은 PTSD가 거기서 다 발현이 되면서, 맞아, 소래포구 거기 진짜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 소래포구 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고 민심이 완전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회에서 막 사과하고 뭐 절하고 난리 쳤다가 좀 좋아지나 했는데 또 무슨 뭐 무슨 개 대게 뭐 두 마리에 뭐 80만 원 몇십만 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말도 안 되게 후려치고 그리고 안 살 거면은 가라고 휴대폰 깨 부셔버리기 전에 뭐 이런 미친 행동들 마치 동대문이 과거에 손님들한테 용산에서 용산 동대문 손님 맞을래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산이나 동대문에서 당했던 그런 것들 예, 그게 아직까지도 소래포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 용산 어때요? 지금 용산이랑 동대문 어떻습니까? 예. 죽을 맛이지. 예. 용산은 이제 사라졌어. 용산 전자상관 진짜 그냥 아예, 인터넷 때문에, 그래, 인터넷 쇼핑 때문에 그러게 된 거지. 근데, 무튼 그래가지고, 소래포구가 이제 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봄맞이 화로 공짜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 두 분께서 맡아갖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찾아온 거야. 거진 대부분이 이제 노년층들. 여기 직접 가신 분이 있더라고. 연합뉴스에도 나왔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또 마계 사람들도 안 가는 마계 인천 5대 성지 따르면 소래포구 어시당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들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화로회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준비 물량 300kg, 약 750인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화로회 한 접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시당 1번과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예. 쿠폰을 받아서 행사 점포로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예. 단 무료로 제공되는 화로회는 포장이나 외국 반출은 안 되고 어시장 2층 양념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상인 회장은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바꾸고 강력하게 상인들을 계도함으로 소래포구의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그 노력에 시험받고 인증받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받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변화를 거듭해 옛 추억의 소래포구 명맥을 잇는 수산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래포구 그랬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여러 영상과 사건들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추억이 깃들었던 소래포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상인은 원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퍼주고 맛있게 잘 먹었다 이 한마디에 뿌듯해하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인들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드린다고 나쁜 것을 드리지 않으며 무료로 드린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힘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건데 예, 또 반성을 했어요. 개판이었대. 당연히 무료로 회 뿌린다 그러면은
저기가 노년층 분들이 진짜 많이 사는 곳이야, 부근에. 몰리지, 사람 엄청 몰리지. 근데 막 거기서 막 할아버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막 뒤엉켜 있고 막 줄도 제대로 안 서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었대. 저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저씨 두 명만 그냥 쎄빠지게 계속 회에 썰고 있고 아주 개 엉망진창 그 자체였대.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볼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어설프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인천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소리포구 갑니까? 연안부두 가지. 그죠? 예. 소리포구 진짜 가보면 여러분들 그 저 튀김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막 비둘기가 앉아가고 튀김 주워 처먹고 있고 그래. 예전에 중국에서 밀반입된 낙덩이 꽃게 사건만 생각하면 진짜 키케 꼭 수산물 쪽만 거래 시장이 항상 더러울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백 학폭우요? 하,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누구야? 에? 김민수? 잠깐, 근데 이거 유튜브 댓글은 조금 그 신뢰가 안 가. 유튜브 댓글에 요즘 미친놈들 많아갖고 없었던 일도 마치 그랬다는 식으로 해버리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그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해. 없던 논란도 만들어내. 내가 그랬다니까. 소래포구 그 가가지고 저 상인들 인터뷰하는 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 좀 잘 나오고 하니까 다른 영상에 비해서 어떤 새끼가 저희 엄마가 상인의 저희 엄마가 어 방송화면에 나왔는데 이렇게 욕먹어도 되나요? 저희 엄마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 건가요? 영상 삭제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는데 계속 거절하셨죠? 예? 연락을 취해본 적도 없고 연락처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미친놈인가 봐. 망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댓글 달아놓고 근데 그게 또 자고 일어나니까 좋아요 엄청 받아갖고 올라가 있어. 코트야 해명해라. 해명할 게 뭐가 있어. 댓글에다가 글을 달았지 내가. 아니 연락처를 뭐 연락을 달라고도 말씀을 드리고도 뭐 다 어떤 수단을 다 취해봤는데 연락 없으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고 있다가 이거 말씀 없으시면 오늘까지만 저기 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띡 했더니 다음날에 결국 제 댓글까지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건가요? 권력이 그렇게 이렇게 무섭군요. 연락을 취해달라고 저희 어머니 지금 밤낮 없이 사경을 헤매시면서 울며 가슴치며 댓글 보면서 상처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피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만간 경찰서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코트님 딱 기다리세요.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유튜브 댓글은 걸러야 돼. 내용 볼게요. 2011년 명석고 때 확실하게 유튜브 조작 댓글 진짜 많다고 생각 된게 키키 복분 댓글도 보게 된 키키 수십 개씩 같은 패턴으로 복분 키키 채널은 언급 안 할지 후배들 운동 못한다고 패고 PC방 도박한다고 돈 뺏고 패드립에 담배 사오라고 시키고 못 사오면 패고 후배가 편의점에서 사정사정해서 사온 담배 맛있게 피셨나요? 후배 팰 때는 도망갈 때도 옷도 다 벗기고 팼잖아요. 약간 그건데 톤이 약간 그 저 구타유발자들 에? 골뱅이 톤이네. 후배 팰 때는 도망갈 때도 옷도 다 벗기고 팼잖아요. 에? 약간 그 골뱅이 톤이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피지컬 백 나오고 유튜브 찍으면서 과거가 세탁되나요? 그 후배들한테 사과했나요? 폭력을 심심치 않게 올라오면 바로 후배들한테 너냐고 누구냐고 잡으려 한 거 모를 줄 아나요? 제발 꺼지세요. 미디어에 나오지 말고 반박해보세요. 그렇게 당당하면 숨지 말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꽤나 구체적이지? 연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 나오잖아. 근데 이건마저도 주작을 한다니까.
속으면 안 돼, 이런 거에. 이건 뭐야? 아, 이 아저씨는 거르고. 어.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 지금 피지컬 백을. 진짜, 간만에. 넘어갑시다. 네.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는 게 맞아. 그리고 김민수 선수도 인정해버리면은 좆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본인의 판단이겠지. 만약 그랬던 기억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런 적 없으면 없다고 하고, 조용히 묻히길 바란다면, 만약 이거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피지컬 백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올라갈 텐데 그냥은 안 넘어갈 듯.